언더붑에 이은 충격적인 패션. 언더붑 패션 유행하니 이젠 팬티 쪽을 파기 시작했다. 좋은 패션이라고? 나 근데 저거 어디서 봤어? 저거 어디서 봤냐? 약간 얘 비슷하죠? 그리고 또 갠신에 많아. 갠신 남캐들은 전부 다 이렇게 배를 못 가서 안 다니거든. 예, 보이죠? 예, 싹 다 배를. 근데 이게 고증이야. 예, 이게 전통이라. 예, 이제 외국인도 따라 하잖아. 그 전통이니까. 와, 반동 없는 거 봐. 그 와중에 잘 쏜다. 자, 조용! 자, 절대 번역하지 마! 절대 번역하지 마! 조용해! 눌러서 여는 서랍의 단점. 기불편하네, 이거. 나 이런 거 안 써서 나 몰랐는데. 아, 이거 맞냐고. 나중에 박스 테이프로 달아놔야 돼? 어, 안 좋네. 그러니까 수동이 좋다니까? 자동이 다 좋은 게 아니야. 갠신은 그런 게임 맞아요. 갠신은 그런 게임이에요. 반박 못하겠습니다. 너희들은 꿀로 마트에서 꿀 한 통 사서 그러니까 탕후루. 자자자, 여기는 아껴야 돼. 어, 굉장히 그 막 그러면 안 됩니다. 되게 아, 이거 아주 옛날에 봤던 건데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네. 간식으로 댕댕이 꽂아서 목욕시키기. 간식으로 꽂혀? There it is, buddy. Get the treat. It's right there. 어, 오. 아니 근데 이건 너무 이건 대놓고 여기 지금 다 준비돼 있는데 개 무서워서 갈 수가 있나? 아, 너무 귀여워. 어떻게 태국 1년 살면 생기는 일. Day in Thailand. One week in Thailand. One month in Thailand. 사바리카. One year in Thailand. 그러니까 대체 그 한 달과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거 받아도 되는 거 맞냐? 어, 금칠돼 있는. 아, 근데 5천원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색깔을 어떻게 칠한 거야? 뭐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Oh shit! I dropped my wallet. I dropped my wallet. I dropped my wallet. 네.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실시간으로 음성을 자막으로 띄워주는 안경. Cool. So hi, I'm Tom, and this is Transcribe Class. Subtitles for the real world. 스탠포드 학생이 저런 걸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요즘에 AI로 그 텍스트 투 스피치가 있고 스피치 투 텍스트가 있잖아.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 청각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저런 걸 만들었나 봐. 그러니까 AI가 발달하고 있으니까 저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야, 이건 진짜 좀 획기적인데요. 근데 저도 바로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노이즈 같은 거 좀 많으면, 예를 들어서 카페 같은 데 가면 너무 시끄럽잖아. 이제 그런 데선 좀 쓰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저런 게 어딥니까? 그냥 좋긴 하네. 이런 거야. 2010년대 뭐 생각이나 할 수 있어, 이런 거? 의외로 캐나다인들이 못하는 것? 자꾸 뭐로 바뀌려고 그러는데? 독일에서 했는데? 아, 독일 애들이, 야,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못하냐? 이러는 것 같아. 절대 낙엽 만들지 마. 기가체드 보이. 그 무슨 칼 아닌가? 엑스칼리버. 오! 왜 애들은 못 뽑아? 얘는 뽑는데? 오, damn son. 저거 CCTV로 보고 있다가 풀어 주는 거래요. 아, 그래? 아, 이분은 칼집이 필요 없대요. 네, 칼을 보관하는 곳이 라이덴 쇼군처럼 여기가 아니고 이제 저기. 너무 좋아한다고? 아니 웃기잖아. 이거 합성 누가 했냐. 네, 어울리네요. 나는 호라이즌
솔직히 게임 딱 한 20분 해봤나? 여자 주인공 몽타주 때문에 그냥 잘 안 하게 되더라. 게임은 재밌는 것 같긴 한데 아 뭔가 그냥 뭔가 불만족스러워. 아니 그냥 테트리스 3개 있는 건데 블럭이 이걸 보고 너무 야하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친구가 죽어가지만 텔테일 게임즈 캐릭터처럼만 감정 표현할 수 있을 때? 텔테일즈 잘 따라한다 표정. 텔테일즈 옛날에 게임을 찍어내듯이 만들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처음엔 되게 좋아하다가 한순간에 그게 떨어졌어. 그냥 그 인기가 AS 문의는 제조사의 문의하네. 아빠 표정 봐. Damn son. 아빠 표정 봐. 당해버렸죠? 아빠를 똑 닮았어요. 초음파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그대로 닮았네요. 근데 저도 진짜 초음파 우리 와이프랑 보러 갔었는데 그러니까 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안 보여. 뭐 보인대 얼굴이. 근데 우리 와이프가 막 야, 저 얼굴 안 보여 이러는데 뭐가 보인다는 거야. 아,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만. 그리고 애기가 조금 우리 딸한테 미안한데 갓 태어난 애기는 좀 약간 외계인 같아요. 처음에 애들 태어나면 좀 약간 그래. 나중에 이제 좀 살 좀 오르고 이제 이래야 좀 이뻐지고. 처음에 딱 안았는데 얘가 내 새끼라고? 뭐야 이거? 까지는 아니고요. 와 신기하다 이랬어요. 예. 이제 인위적으로 육손도 될 수 있다. 어? 어? 이게 쓰다 보면은 적응이 된대. 아니 난 적응이 된다는 게 더 신기하네. 진짜 임플란트 사펑이 세상에 오는 거야? 운동 안 해도 돼. 운동 왜 하냐? 어? 식스팩 그냥 달면 되는데. 내가 저런 거 처리하는 부위가 30분이면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아니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우리도 뭐 배드민턴 채 같은 거 들고 있으면 이게 나중 가면 내 손같이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야. 뭐 여러분이 운전하는 것도 처음에는 어려운데 나중에 이제 그 차가 약간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게 감이 오잖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굳이 그냥 생긴 게 손처럼 생긴 건데 다 여러분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 키보드 마우스도 잘 쓰는 사람들은 자기 손발처럼 움직이는 거잖아. 거의. 그 뭐 저런 것도 뭐 생김새만 저런 거지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선아 너 입술 언제 생산했어? 무슨 말이죠? 입술이 너무 새 제품 같아서 말이지. 아 팬차나 조만간 새 제품 훔쳐갈 남자가 생길지도 몰라. 내가 그 남자가 될 수 있다는 간단한 암시. 저런 거를 약간 일종의 픽업 아티스트라고 하지 않나요? 여자들 이렇게 꽂히는 그런 기술이 있다는 거?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여자들이 그냥 웃잖아. 맛있다고 하는데 그냥 웃잖아. 뭔데 이거? 어? 아무 말도 안 해도 웃고 그냥 쳐다보면서 뭐냐고 이게. 어? 뭐냐고 이게. 얼굴이 재밌대. 그냥 바라만 봐도 웃음이 나오나 봐요. 예. 내가 쳐다봐도 찌릿하던데 이거 가능? 그거 그 저기 전기 충격기 맞으신 거 아니에요? 자, 스타필드 하나가 만들어 보셨대. 우리 팬이 한 건가 봐. 잘 만들었었어. 아까 빵집에서 개웃긴 거 봤다. 야 열어봐. 뭘 그 큰 거 가방 큰 주머니 말하는데 바지 지퍼 내리는 신유. 아니 미친 새끼야 가방 그냥. 아 가방 큰데 좀 열어보라니까 바지 지퍼 내렸대. 어? 나 여기 크기네? 자신감 있나 보네. 여섯 개는 뭐냐 야발. 어? 여섯 개노? 빡치게 하네. 아 여섯 육석 개는 뭐냐고. 네가 빡치면 뭐 어쩔 건데 계속 빡쳐라. 그러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 이제 화 안 내야겠다. 화내면 지는 거야. 괜히 내 에너지만 속마는 거라니까. 조직의 규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후배를 폭행한 폭주족 4인 체포. 일본인가 봐.
규율은 머리 염색 금지. 바이크는 훔치지 않고 직접 산다. 헬멧 없이 폭주하는 자는 제재한다. 아, 뭐야? 규율이 나는 또 뭐 어? 뭐 무슨 뭐 막 뭐, 이상한 그런 나쁜 규율인 줄 알았더니 올바르잖아. 어? 헬멧 안 써서 맞았나 보. 맞을 만했네. 바이크 탈 때 빡빡 헬멧 빡 사람 했어 안 했어 빡빡. 물론 때리면 안 되지만 네 안전 수칙은 지켜야죠. 저거는 뭐 때리면 안 되지만 규율 자체는 좋았다. 서태지 임신설. 임신했다는 루머가 돌았다고 옛날에? 맨 프레그넌트? 내가 임신을 했대요. 유명 일간지에서 당당히 퍼뜨렸던 루머래. 사실 서태지는 남장 여자이며 앨범 사이에 휴식기가 있는 건 출산을 위해서 그런 거래. 맨 프레그넌트. 아 이거를 예상한 겁니까? 이걸 예상했나 봐. 프레그넌트 맨. 대단하네. 앞서 나갔었네요. 이거 마셔도 되나? 뭐야? 저기요. 우유가 조금 우유가 조금 네 좀 부끄러움 많이 타네요. Hey, Mint Rocket, why do you always wear that mask? Dave the Dive. 그 마스크 왜 쓰고 다니냐? Cute indie game. 까보니 레거시 멀티밀리언 달러 컴퍼니 넥슨. Let's keep it this way. 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세탁하는 것처럼 보여주기는 하네요. 예. 피니거진 해외 반응 보고 빵 터짐. 라이 오브 파이와 라이스 오브 토드가 일주일 간격으로 나온 게 정말 말도 안 돼요. 저번에 본 것 같은데 이거. 피의 거짓? 토드의 거짓? 토드의 거짓말. 구글 이모지 키친 기능 공개. 이모지 키친이 뭐죠? 아 합치는 거야? 야 그럼 모든 이모지에다가 이거 안경 붙여가지고 너도 할 수 있겠다. 너드. 재밌겠는데요? 재밌다 이거. 해골바가지 나도 해볼까? 야 이거 해골바가지로만 바꿔도 재밌는데? 해골바가지로만 바꿔도 재밌어. 샌즈 해버려 샌즈. 야 이거 해골바가지가 아주 히트인데? 무지개랑 하트 합치면 지옥 된다고요? 무지개랑 하트? 무지개랑 하트. 어? 재밌는 거 많다. 재밌는 거 많아. 사슴에 널다 하면 사슴 너드가 된다고? 사슴? 동물들이랑 조합하면 귀엽다고? 고양이 100점이 돼버리네? 고양이 100점. 호랑이 100점. 다 달라. 늑대 100점 저렇게 안으로 들어가네. 이거 하나하나 다 만든 거구나. 아이고, 야, 대단해요. 이거 좀 이상한 짓 할 것 같은 그런 애 같지 않니? 범죄자상. 오 헤드셋도 끼네. 이런 식으로 헤드셋 해놓으면은 헤드셋 낍니다. 노래 듣고 있어. 예이 재밌네. 재밌어. 이렇게 둘이 합치면 꽃이 새로운 게 나와. 디테일 질이네요 이런 거. 조합이 엄청 많을 텐데 신경 좀 썼네. 펭귄이랑 동물 합치면 턱시도 나온다고? 펭귄이랑 뭐야? 신기하네. 왜 이렇게 되지? 턱시도. 귀엽네. 펭귄이 신사라는 말이 있어요? 아하. 아 귀엽다 이거. 야 핫도그에 이거 치즈 합치니까 치즈 핫도그 돼버렸어. 이거 재밌다. 샌드위치 핫도그. 아 이건 좀 아니지. 재밌어. 빵에 치즈 하면 어떻게 되나? 치즈 얹은 그 빵이 돼버리고요. 재밌네. 이렇게 하면 식빵이 올라가 있어. 치즈 올리면 이렇게 되고 바나나는 바나나 올라가 있고. 야, 그럼 동물 올리면 어떻게 돼? 아 동물이 올라가 있진 않네요. 새 아니면 새가 모이 먹고 있고. 재밌어. 돼지는 어떻게 돼? 좀 아쉽네. 삼겹살 딱 올라가 있으면. 사람이면 어떻게 되나? 사람? 아 사람이 아니고 울고 있네요. 표정이 바뀌네요. 피자랑 파인애플 합쳐야 된다고? 야야야야야. 자식. 버섯. 선인장. 나무로 해놓으면은 나무 접시가 돼버려. 똥은 어떻게 되냐고 똥? 왜 이건 또 그대로 올라가 겨울밖에. 똥 떨어진다. 고추랑 커피랑 합치자고? 고추랑 커피 어딨냐? 재밌네. 그럼 커피랑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 식빵 해놓으면 이렇게 식빵이랑 커피랑 먹는 걸로 돼 있어. 치즈 얹어버리고 핫도그. 엠마 식빵은 왜 정상인데 핫도그는 왜 이렇게 안에 담궈 먹어? 미쳤어? 케이크는 이렇게 돼 있네. 슬라이스로.
캔디는 안에 넣고요. 수박, 파인애플, 미쳤나? 바나나. 아, 왜 이래? 커피를 마시는 동물들. 어? 이 커피랑 나무 합치니까 커피나무가 돼버렸어. 열매가 돼버렸어. 어, 이건 또 신기하네. 아, 루아 커피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네요. 푸푸랑 핫도그. 아, 쉣. 아, 누텔라. 아, 재밌는 게 많네요. 나무랑 선인장이랑 하면 크리스마스트리? 이게 크리스마스트리인가? 선물 상자. 이렇게 해야 되네. 돈 뱉는 표정에 똥. 어? 소랑 이렇게 합치면 이렇게 되네? 돼지랑 돼지 합치면 어떻게 되나? 아, 이렇게 되네. 똑같은 것끼리 합쳐도 좀 달라. 어, 봐봐. 약간 달라요. 어, 뭐야, 이거. 돈이랑 돈 합치면? 와, 돈 미세 돼버렸어. 돈에 미친 새끼. 코에 코 하면 어떻게 돼? 코에 코 하면 더 길어지나? 아, 개 길어졌어. 어, 마스크에 마스크 하면은 얼굴까지 덮어버리고. 이렇게 한 붕대에 붕대해버리면, 어, 열에 열 하면은 더 심해지고. 자는데 자고 있으면은 더 자고. 뽀뽀하면은 더 뽀뽀하고. 광대에 광대면? 어, 너드에 너드면? 선글라스에 선글라스는? 어, 안경에 안경은? 악마의 악마는? 오, 빨개졌어. 오, 빨개졌어. 푸푸랑 푸푸는, 뭐야, 이거. 로봇은 이거고. 외계인의 외계인은 별표. 하트의 하트는, 무지개의 무지개는, 바다의 바다는, 눈의 눈은, 어? 지구의 지구는, 오! 돌이랑 지구하면 이렇게 안에 내 보여주고, 선인장 이렇게, 머시룸 이렇게. 신기한 게 많네요. 여러분 많이 해보세요. 재밌으니까 한 번씩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볼게요. 사이버펑크는 한글 패치 몇 달 만에 완성됨. 스타필드 하시는 분인가 봐요. 스타필드랑 규모 비슷해 보이는데 한글 패치도 비슷한 시간 걸릴 것 같아서 가늠 좀 해보게. 사펑은 발매 당시부터 한글화 풀더빙이었어. 물음표가 아니고 공식에서 한글화 다 해주고 풀더빙해서 내줬어. 그게 가능함? 스타필드가 이상한 거. 완전 컬처 쇼크네. 스타필드 나와서 오랜만에 게임하러 왔다가 스타필드 1화차 엔딩 보고 바로 더하긴 싫어서 할 만한 거 찾아보는 중인데 더빙까지 준다고? 어, 한글 패치 다 하고 모드들 이제 좀 적당히 나오고 나서 1년 후에 하면 재밌을 겁니다. 저 그때쯤 하려고 해, 스타필드. 아니잖아. 거짓말 치지 마. 엄마. 24살 카이스트 교수님. 16살이 검정고시 후에 UC 버클리 3.0 5학기 졸업. 칼텍에서 박사 따고 19살에 SCI급 단독 1저자 논문도 내고 이번에 9월에 카이스트 교수 임용. 천재잖아. 24살에 카이스트 교수? 내가 24살에 레인보우 식스 골드를 했었나? 한참 게임하던 나이인데. 4년간 1,273억 들여 수리한 영국 빅벤. 수리 끝나고 수리 작업에 사용했던 임시 구조물 철거하다가 구조물이 빅벤 때렸대. 어우, 안타깝네요. 내가 외계 비행 물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워슨더 포럼의 기밀문서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이야. 맞네. 맞아. 워슨더 그 군사기밀 유출하듯이 UFO 유출 한번 해봐. 그러면 진짜 기정사실인데, 그죠? 펜타곤, 헥사곤, 패런트곤. It's gone. 톤톤 용병단. 톤톤 정 용병님. Leave me alone. 아, 짜증나. 가슴 말씨. Get on my head. 일본 애니 미스테리. 케이크 위에 딸기에 집착함. 솔직히 먹어보면 그냥 딸기임. 그렇게 따지면 김치 볶음밥 위 계란도 그냥 계란임. 맞아. 절대 안 되거든. 이해가 확 되네. 얘만 저 카톡 이모티콘이 없나봐. 나도 올려야지 해서 똑같이 올리는 것 같아요. 독도 참치 도쿄 스시. 참치 먹고 싶으면 왼쪽 가고 초밥 먹고 싶으면 오른쪽 가고 그럼 되지. 참치 초밥이 땡기면 이완용이다. 둘 다 땡기면은. 야 이마 너 어?
저도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요즘 유행하는 건데 사진 그 그림을 좀 자세히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버섯이랑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좀 느낌이 이상하고 근데 동시에 약간 고양이 느낌 나는 얼굴에다가 뒤에 포도를 메고 있어요. 그리고 나뭇가지에 달팽이 하나 꽂아두고 가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여기 밑에 하반신도 좀 뭐 이상합니다. 좀 AI로 만든 것 같긴 한데 생긴 게 이상해서 그런가 봐. 이게 특이한 그런 모습이라 요즘 유행하는 것 같긴 하네. 교통사고 난 차에서 발견된 거? 불건전 도서네. 어, 저거를 너무 읽다 보면은 약간 어,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올 때 우유통 올 때 우유 사오셈 죄송합니다. 올 때 우유 사오셈 두 통 N 개버린 개빡치게 하지 마. 아유, 아 밑에 통이 있어가지고 자자 자자 통 있어가지고 헷갈렸어 잠깐. 유산소 할 때 노래도 안 듣고 폰도 안 보고 뛰는 사람은 가족을 위한 복수를 준비하는 사람 빼고는 없다. 맞아. 약간 노래 안 들으면서 운동하는 사람들 좀 무섭지 않나요? 무슨 뭐 저기 원한이 있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면서 카페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커피만 마시는 사람 핸드폰 안 보고 그지? 오히려 내가 더 불안해. 아 이거 두 개 합치면 이렇게 되나 봐. 나 이거 왜 안 해봤을까? 일본 편의점 외국인은 이거 금지. 니쿠만 구랴사이 고기만두 주세요 라고 말해. 뭐가 금지란 얘기야? 외국인들에게 이거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제품 이름을 이야기하라고 해서 차별로 논란이 된. 심지어 말해라고 반말로 적어놓은. 이 사건 이후로 세븐일레븐이랑 패밀리마트 편의점에서 대응했대. 방금 이 편의점은 로슨 편의점이고요. 모를 때는 이거 오케이 A, B, C, C, D, E, F 아 Please tell our staff the merchant alphabet. 원하시는 상품 알파벳을 말씀해주세요. 어 근데 나는 그 짜증이 날 것 같긴 해. 왜냐면 그 편의점 가서 뭐 야 저거 그 왼쪽에 그거 있잖아 그 담배 내가 맨날 사는 거. 아 이거요? 아 그거 말고 왼쪽에 편의점 너 오늘 처음 왔니? 그 알바생도 뭐 왼쪽 그거 있잖아 내가 맨날 만 어, 이렇게 하는 거 약간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 같긴 한데 이해는 된다만 더 좋은 방법이 이런 게 있었으니까 조금 아쉽다. 진상 연기 너무 잘하신다고? 아, 저 안 그럽니다. 연기입니다. 연기를 잘한 거고 진짜 뭐 평소에 그러지 않고요. 저 담배 안 핍니다. 아니 옛날에 봤는데 다시 봐도 참 안타깝네요. 아, 왜 들리는 것 같지 저 마음의 소리가. 고양이의 마음의 소리가 들려. 나뭇기에 뭐뭐라고 치면 워선더가 나온다. 윽산다 거의 비슷한데요? 무서운 BHC 놈들 엄마 파는 걸로 성에 앉혀서 아기까지 판다? 뿌링란 그러니까 애기를 이렇게 뿌리는 걸 어우야 맛있겠는 걸 No one left behind 패밀리 버켓으로다가 예. 오븐 스파게티 먹고 싶어서 피자 시켰다. 맞아. 헐 어디 거님? 피자 보이시나? 스파게티도 보입니다. 아니 가게 이름이 피자 보이시나? 이름이 피자 보이시나요? 뭔 피자임? 피자 보이시나? 보인다고 야바라. 바로 욕하는 거 봐. 무슨 피자인지 알려달라니까. 피자 보이시나라는 브랜드임. 미안해. 블로그와 커뮤니티의 차이. 엄마가 야한 거 보면 다리 몽둥이 뿜질러버린 데서 아직까지 안 보는 중이래. 여자한테 가학적이라고 잘못된 성관계와 역할을 배울 수 있다고 중딩 때부터 금지여서 개동만 본다. 개동이 네. 상온 초전도체 뒤를 이은 신소재. 지가 혼자 움직여. 뭐야? 아니 이거 뭐 하고 있겠지 컨트롤러 같은 걸로. 물 더 뿌리는 거 봐. 조상님의 킬 로그를 리플레이하는 후손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조상으로 추측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를 대표하는 화성 로시. 약 318년 후에 후손들에 의해
나무 위에서 자다가 떨어져 죽은 것으로 밝혀지게 되는데 심지어 죽을 때 상황까지 시뮬레이션 돌려서 알려준다. 회복된 흔적이 보이지 않아 저러고 있다가 사망한 것 같다고. 아니 이거 부끄러워서 어? 나무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이렇게 리플레이를 보여준다고? 아주 조금 남았네. 아니 로봇. 아 총 총이야 총알이 없구나 진이라서. 뚱뚱 마인드 블렛이 나와버리네. 내향적인 사람 무료 분양합니다. 내향인 분양 당일. 아 이거 쳐다보고 있는 거야? 열렸다 보인 대로 집어. 파티에 데려가주마. 금요일에 모함. 으악 가기 싫지만 가고 싶어요. 같이 가자. 가기 싫지만 가고 싶어요. 가기 싫지만 가고 싶어요. 아 표현 잘했다 저거. 오우. 대박. 와. 야, 이거 미쳤네. 야. 진짜 탱크 때문에 지각했어요. 아니. 아니, 진짜 탱크 때문에 늦었다니까요. 아, 진짜. 탱크는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차체를 가진 무한 궤도의 모든 전투 차량을 칭하는 호칭이고 전차, 장갑차, 자주포를 탱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는 내용 가끔 한번 나오면 그걸 이용해서 조롱하고 그걸로 우월감 느끼려는 사람이 많이 보이네요. 뭔 개소리야 이거. 아 자주포라고. 이거 자주포인데 K9 자주포라고. 아 그러니까 왜 탱크라고 했냐고. 아니 왜 꼭 이 밀리터리만 가면 이렇게 고증을 이렇게 지키려 그래? 왜 그러는 거야? 그냥 탱크라고 하면 대충 알아들으면 되지. 내가 이렇게 이제 댓글로 싸우다가 이제 어선더에서 이제 군사 기밀까지 가는 거야 이제. 그거 아니라고. 야 그거 아니라고. 네가 뭘 하는데? 어? 탱크라고 부를 수 있다고 임마. 자주포가 아니고 임마. 야 자주포는 그 길이가 몇 미터부터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이제 어 F-117 이렇게 유출하고 이제 어 이러다가 이제 나오고 이제 막 K9 자주포가 얼마고 막 대원 다 나오는 거야 이제. 이게 일상입니다. Would you press the button? 50% 확률로 너의 와이프가 becoming real. 와이프 얻기 와이프 되기. 오 손해가 없다고. 당장 눌러? 즉시 눌러? 게이득이야? 이렇게 여자가 되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말고 VR채 빨리 로그인 하세요. VR채 로그인하면 다 해결되니까. 그리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고.